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케이지 새로 시작. 어, 근데 이걸로 다 되네요? 인식이 이미 애초에 되어 있나봐. 그거 아닌가? 동그라미? 튜토리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엔터로는 안 되고, 요렇게. 아, 뭐야, 뭐야. 아까 그거야, 아까. 캠. 아이씨. 캠이 다크케이지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키패드를 사용하여 방에 있는 단서를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뭐 설정을 하고 가죠? 요거를 WA 여기다가 D 하고 S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스페이스바로 하고 요거는 뭐 X로 하고 네모 세모는 뭐지? 네모 세모는 뭐에다 쓰는지 모르니까 일단 패스. 단서를 찾아보라고? 여기 가서 메모를 획득했다. 이렇듯 무언가를 탐색할 때는 A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템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고 어떤 아이템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게임을 진행할 때 방을 샅샅이 탐색하셔야 합니다. 아이템을 획득했으니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죠. B버튼을 눌러 메뉴창을 열고 A버튼으로 아이템을 사용해보세요. 에? 뭐라고요? 뭐가 B버튼이고 뭐 B고 이가 A버튼인가? 아 잠깐만 A는 저기잖아. A는 이미 저기 했잖아. 그러면은 얘를 요렇게 바꿔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얘 B, A, 얘 동그라미를 뭘로 해야 되냐? E 하고 이렇게 X 해야겠다. 저장하고 뭐였다? A? A? 아 여러분 내가 정한 키를 내가 기억이 안 나. 얘는 일단 미음으로 하고 W하고 얘는 E하고 얘는 X하자. 이렇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템에 들어간 다음에 E 한 다음에 메모를 7586? 7586? 얘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거 채팅된 뭐야 저거? 저 뭐야? 얘 내가 쓰는 거야? 저 뭐야? 내가 쓴 게 아닌데? 무섭게 왜 저래? 나는 저런 말을 쓴 적이 없는데 뭐야 이거? 뭐지 저게? 나는 저런 채팅을 친 적이 없는데? 일단은 저기 이 뒤로는 어떻게 나가지? 아 이걸 누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가서 아이템이 아니라 아이템에 들어가서 온라인 게임 요소? 7586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동그라미는 이 상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해당 자리 숫자로 이동할 때는 키패드 왼쪽 오른쪽을 이용합니다. 숫자를 바꿀 때는 키패드 위아래를 이용합니다. 숫자를 다 맞췄으면 A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를 6이었나? 6. 이렇게 해서 열렸다. 열쇠를 획득했다. 열쇠를 얻었으니 이제 나가볼까요? 오케이. 열쇠를 여기다가 열쇠를 사용했다. 열쇠는 굳이 아이템 창을 열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종종 죽기도 하는데 틈틈이 저장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보다 실감나게 플레이하기 위해 헤드폰, 이어폰 착용을 권장합니다. 혼자 만든 게임이라 미흡할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 플레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9일에 뭐야 군대를 가야해서 그 후에 나오는 버그는 휴가 나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상으로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군대 뭐 우리나라 게임이었어? 본 게임의 내용은 실제 인물 단체의 사건과 무관합니다. 명심해라. 네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강수인 점점점. 근데 이거 단축키를 좀 바꾸고 가면 안 되나? 이걸로 하고 A 미음 W X 이렇게 아닌가? Q W 2로 이렇게 할까? E W X Q W E R Q W E R 이렇게 해야겠다. 헷갈릴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다가 위치를 똑같이 하는 게 편하다고요? 아, 일단 얘는 나는 이걸로 이동하는 게 편해가지고 미치겠네. 그다음에 얘를 이걸로 하자. 이걸로 이렇게 C 이렇게 V 얘 X로 하고 얘를 V로 V 얘를 X로 하고 얘를 V로 하자. 이렇게 해서 C 아씨 얘는 이걸로 하고 Z X C 이렇게 가자. 나또 기억 못할 것 같아. 강수인 머리야. 여긴 어디지? 핸드폰이 없어. 응? 이게 뭐지? 죄1 죄? 일단 여기에서 나가자. 공포 게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막대기를 획득했다. 이건 아직 모르니 다른 데부터 둘러보자. 일단은 요건 없고요. 무섭진 않겠지? 공포 게임은 아닐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나가는 문인가? 안 열리네. 자물쇠는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 여기 보니 네모난 구멍이 있네. 여기다 뭘 꽂고 돌리면 좋을 텐데. 잠시 여기 위에 가서 한번 볼게요. 확인. 뭘 꽂고 돌리면 될것 같다고? 아, 방금 나왔던 거를 여기다가 아이템 창을 어떻게 쓰더라? 여기다 해서 아이템을 어떻게 써? 이거 바람 소리 들리는 거 게임 소리인 것 같아요. X? 왜 아이템이 사용이 안 돼? 나가서 응? 아, 아이템을 그냥 이렇게 해서 막대기로 내려간 다음에 막대기 뭐야? 이런 모양이 맞질 않아. 그러면은 뭘로 해야 되지? 아이템에 들어가서 찢어진 종이 앞과 죄. 아, 찢어진 종이 뒤를 한번 봅시다. 여기도 없고. 아, 얘 여기다가 아이템을 꽂아볼까? 아이템을 간 다음에 막대기를 꽂아서 됐다. 뭐지? 일단 방에 무슨 변화가 있을 거야. 변화가 침대? 아니면은 여기? 이 문을 보니 뭐야? 동그라미로 바뀌었잖아. 스위치.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아이템을 가서 막대기를 여기다가 딱 들어가네.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조면의 아저씨라니 너무하구만. 드디어 또한 사람이 나왔구나. 아, 소개가 늦었네. 나는 오세혁이라고 해. K회사 영업부장을 맡고 있지. 나는 택시 운전을 하는 김민수다. 그리고 아저씨 아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쩜쩜쩜. 저는 강수인입니다. 대학생이고 몇달 전에 군대 제대했어요. 제작 차원의 염원 아니야, 염원? 그나저나 여긴 어디죠? 쩜쩜쩜. 그건 우리도 모른다네. 집 가는 길에 뒤에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저 왼쪽 방에 갇혀 있었어. 나도 자네처럼 자력으로 방을 빠져나왔는데 저 친구가 복도에 있더라고. 쩜쩜쩜. 나도 마찬가지야. 길 가다 뒤통수 맞고 일어나 보니 여기더라고. 여기에서 나가려고 방이란 방은 다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리지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양반이 나오더군. 아마 여기 있는 방들은 안쪽에서 열리는 구조인가 봐. 그리고 얼마 뒤 네가 나온 거고. 그럼 우리가 왜 여기 갇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야. 정확히 모르지만 짐작은 할수 있어. 너도 글씨가 써져 있는 종이 가지고 있지? 저 아저씨랑 나도 갖고 있어. 아저씨들도요? 난 아저씨가 아니라고 했다. 아저씨랑 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주머니에 종이가 들어있었어. 나는 너희라고 쓰여있고 나는 사죄라고 써있었어. 너는 뭐라고 써져있냐? 저는 죄라고 써져있어요. 너희 죄를 사죄하라? 아저씨 종이 보고 대강 짐작은 했지만 어떤 놈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꾸민 일이구만. 복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해. 약간 단간 논파 같은 건가? 저기요, 누구 없어요? 남자야 여자야?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도 깨어났나 보군. 여기 사람인가? 거기 괜찮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일어나 보니 여기에 갇혀있어서. 일단 진정하시고요. 혹시 그 방에서 나갈 만한 열쇠나 그런 거 없나요? 이 문은 안에서 열리는 구조라 밖에서 열지 못하거든요. 여기 문에 카드 인식기가 있긴 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카드는 없었어요. 여자일 것 같지 않아요? 역해가 없어서. 저희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카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네. 아, 카드 찾아볼게요. 카드키를 너무 쉽게 획득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놓을까? 중간에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장을 좀 해놓고 여기 카드키 문틈 아래에서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문이 열린 것 같아요. 나갈 테니 좀 뒤로 물러나주세요. 이랬는데 맞네, 역해네. 괜찮으세요? 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고 아저씨들은 누구시죠? 점점점 나 아저씨 아닌데 또 아저씨라고 하네. 이봐요, 딱 봐도 나랑 얘는 아저씨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다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민수입니다. 택시기사고 30대 초반이니 아저씨 아니에요. 강수인이에요. 대학생이고요. 몇 달 전에 군대에 제대했어요. 저는 오세혁입니다. K회사 영업부장 맡고 있죠. 저는 백지연이에요. H병원에서 외과에서 하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아진지 모르겠네. 아, H병원 외과의사라니 젊어 보이시는데 대단하네요. H병원 외과의사라면 나보다 나이는 많겠네. 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저나 여긴 어디죠? 그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여기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각자 주머니에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각각 너희 죄 사죄해라라고 써져 있었어요. 혹시 지연씨도 종이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흉악한이라고 써져 있어요. 너의 죄가 흉악하니 사죄하라? 너희 죄 흉악하니 사죄하라? 참, 완전 작정을 했구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옆 복도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갈 수가 없네. 마지막 방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예요. 이봐 대학생,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나는 이게 선택지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일단 저라면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움직이는 건 위험해요. 겁쟁이구만. 그럼 그냥 가만히 있자고? 저도 민수씨 말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빨리 여기에서 나가고 싶거든요. 민수군 말대로 가만히 있어도 소용없을 것 같군. 그럼 다수결로 정해졌으니 빨리 움직입시다. 뭐야? 결국에는... 뭐야? 삽? 삽을 획득했다. 일단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침대가 하나씩 일단 있고요. 여기는 꽃이 있는 방이네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여자 방. 여자 방은 나랑 구조가 비슷한데 키가 안 닿아. 웬 넥타이를 메고 있는 곰돌이 인형이 하나 있고요. 아, 개망? 개망했죠? 위로 올려야 되는데 다시 돌릴 수가 없죠? 불러오기 어떻게 합니까? 아, 나갔다 와보자고? 천재. 어이구.
밀어서 올라간 다음에 드라이버를 획득했다. 드라이버를 획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기다리지 않기로 했으니 이문을 열 도구를 찾아보자고. 다행히 이문은 약간 틈이 있어. 어? 그럼 드라이버나 그런 거? 그 다음 뭐 제 방은 제가 이미 다 챙겼기 때문에 괜찮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 한 명의 방이 없잖아. 우리 지금 네 명이잖아. 여기는 나가는 길이고 여기는 나가는 길이고 우리는 네 명인데 한 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어? 그쵸? 처음에 있었던 그 민수 아저씨. 여기 문을 아직 못 열었잖아. 아, 민수가 저기에서 나왔다고? 아, 그런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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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저기를 하네요? ESC를 누르네요. 드라이버로다가 여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아닌가? 아이템을 드라이버를 아니면 삽인가 봐, 삽. 아이템으로다가 삽. 좋아. 이제 문을 열어보자고. 문을 열려면 제한 시간 안에 메이 버튼을 20번 눌러야 합니다. 오케이. 됐나? 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뭐지? 아, 여기가 나가는 길인가? 왜 아무도 없지? 어! 여자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귀청 떨어지겠네! 살려주세요! 아,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학생. 우린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니 걱정 마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아, 그렇게 무서운 얼굴들을 들이대면 애가 당연히 겁먹죠. 아, 저기 괜찮니? 아저씨들 때문에 무서웠지? 어? 아줌마는 누구세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백지연이고 외과의사야. 나도 여기가 어디인지는 잘 몰라. 깨어나 보니 여기에 있었어. 혹시 우리 어디에서 만난 적 있지 않니?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저는 박수빈이에요. 제2중학교 1학년이고요. 제2중학교면 우리 동네네. 오빠도 거기 나와서요? 아니, 나는 얼마 전에 그쪽으로 이사 온 거고 중학교는 다른 곳 나왔어. 나는 강수인이라고 해. 대학생이야. 네.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쟤는 오빠고 난 아저씨라니. 나는 김민수고 택시기사다. 그리고 30대 초반이니깐 그냥 민수 아저씨라고 불러. 나는 오세혁이고 회사원이란다. 그나저나 너는 왜 옷장 속에 있었니? 무서워서 그랬겠죠 뭐. 오빠 말대로 무서웠어요. 맨 처음에 깨어났을 땐 조금 어리둥절했는데 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보고 무서워졌어요. 우리도 각자 종이를 가지고 있어. 너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 제 종이에는 죽음으로라고 써져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너 종이 좀 아저씨께 주렴. 너희의 죄가 흉악하니 죽음으로 사죄해라. 네, 여기요. 너희의 죄가 흉악하니 죽음으로 사죄하라. 내가 넘긴 게 아닌데 그냥 넘겨버리네? 너희의 죄가 흉악하니 죽음으로 사죄해라. 정말 너무하구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뭐 아저씨들이랑 뭐 이분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저 여자애는 무슨 죄가 있어? 14살인데. 다들 뭐하니 뭔가 하나씩 짚이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우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겠어요. 아저씨 종이 뒤에 0411 0411? 아무래도 이게 복도 비밀번호 같군. 아저씨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생일인가? 그리고 저희가 아저씨라고 부른다 해서 너네는 그렇게 부르지 마라. 뭔가 챙겨갈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방에 하나씩 뭔가 있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모였고요. 여기 문으로 0411이었거든요? 맞아.
문을 열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생활화하도록 합시다. 밑에 먼저 차례로. 문이 잠겨있다. 어 뭐야 이건 암호종이를 획득했다. 암호종이를 하나 획득했고요. 아이고 다 큰님 14개월 구독량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게임 방법 색깔이 겹치면 사라진다. 어떻게 하라고? 게임은 잠겨있다. 어 비밀번호 암호가 게임기? 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됐죠. 작은 열쇠를 획득했다. 오케이 요거는 됐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쉬운데. 그 다음에 나가서 그래도 몰라. 내가 이미 암호를 풀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빨리 저장해. 걔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따가 한 번 더 하면 못 깨면 극혐이잖아. 그 다음에 아이템에 가서 암호 종이가 하나 4519니까 4519?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비밀번호가 필요한 방이 하나. 아 여기인가 보네. 여기를 나가가지고 잠깐만 나가게 해줘봐. 글로건이 묻어있어서 안 눌려. 아 드라이버로 이렇게 긁어내면 안 되나? 일단은 암호를 먼저 저기 해야겠다. 들어가서 암호를 4519니까 9154인데 9154? 아 거꾸로니까 6154? 한번 이거 6154 글루건을 떼려면은 아이템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사용은 해볼게요. 안 된대. 글루건은 안 된대. 아 여기네. 뭐였지? 아 6124 저기 채팅이 써있다. 6124 해서 들어가고. 어 뭐야 라이터를 획득했다. 저거는 뭐지? 신문? 음주운전하다 죽거나 다친다라. 여기 중에 어 뭐야 치, 완전 악취미군. 이 신문 날 겨냥하려고 있는 거네. 민수씨 혹시 음주운전을 뭐야 왜 다들 그렇게 보는데. 솔직히 음주운전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거 아니야.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무면허라. 뭐 나도 음주운전을 한 적은 있네. 봐봐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자네는 택시기사인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다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추, 사돈 넘마라고 한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과거에 진상 손님이 많아 힘들어서 저녁에 술 마시고 운전한 적이 있는데. 아, 흰공기밥님이 기억님 감사해요. 그만 무단횡단하는 여자애를 친 적이 있죠. 아니 그럼 그 아이는 뭐 부상이 심하지만 다행히 죽진 않았고 바로 119에 연락해서 그 애를 응급실로 이동시켰거든. 하지만 음주운전하면 다시는 택시를 몰 수 없지 않나요? 뭐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고 택시기사 자격도 취소됐지. 하지만 기간이 지나서 면허 다시 따고 택시기사 자격도 어찌저찌 해서 재취득했어.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자네는 여기 온 것 같군. 뭐야 다들 음주운전했지만 그리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들도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아 이참에 다들 얘기하자고. 나만 얘기하는 거 불공평하니까. 다들 치사하게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자 진정 좀 하고. 어차피 다 각자 아픈 사연이 있을 텐데 너무 그러지 말자고. 일단 여기에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그래 채 그럽시다. 이렇게 다들 하나씩 뭔가 죄가 있나 보네. 그러면은 도대체 그 여자애는 도대체 뭐지? 여자애가 죄가 있을 것 같은 나이는 아닌데?
문이 잠겨, 아, 드라이버 맞네, 맞네, 맞네.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드라이버를 아이템으로다가, 오, 어? 이거는 뭐지? 색깔을, 번호판? 아, 라이터 써서 방을 열자. 아, 글루건! 맞네, 글루건은 라이터로 녹여지잖아요. 색깔별로 기억해보자고? 오케이, 색깔별로. 그냥 18개월 구독님 고마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빨주노 출판함부라서 이따가 저쪽 방에 가면은 뭐 하나 있을 것 같아. 가서 일단은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아이템 글루건은 라이터로 녹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파노초빨 이렇게 써놔. 파노초빨 잠자다가 깨서 구독량. 아, 동승님도 7개월 구독량이 고마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파 여기서 띠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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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다음에 노 띠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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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니에요? 파노 이렇게 7 아닌가? 왜 다들 다른 아니요 7 맞는 것 같아. 7이고 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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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다음에 마지막이 빨간색이었죠. 하나 둘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서 6 됐어. 3716 가보자. 3716 맞죠? 가 여기서 3716 작은 열쇠를 사용했다. 오 여기도 뭐가 있어. 열쇠인가? 곰돌이 인형이 하나 있는데? 감옥 열쇠를 획득했다. 밧줄을 획득했다. 그 다음에 밧줄을 획득했다고? 감옥 열쇠는 저기고 이 밑에 문을 열려면은 설마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나?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생활화 합시다. 가서 뭐야? 아 저건 내려가는 거구나. 아 여기는 뭐 주방? 열쇠를 획득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마실 거 있네. 마실 거라고? 마침 목말랐는데 잘 됐다. 잠깐 기다리게. 마시지 마. 뭐야? 아, 목마른데 왜 그래요? 이런 곳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위험해요. 아저씨 보기와 다르게 겁쟁이구만. 여기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이거라도 마시면서 힘내야 하지 않겠어요?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마시지 않는다. 불안하잖아. 불안한데 이거 마시면 안 돼. 저도 세혁 아저씨 말대로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고 마시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점점점 그렇게 된 거군. 아까부터 나만 왕따 시킬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희들 모두 한통 속이지? 모두들 짜고나 여기에 가둔 거잖아. 아저씨 진정하세요. 닥쳐! 이봐 민숙은 진정하고 내 말 좀 시끄러. 뭐야 누굴 때리는 거야? 민수 아저씨는 광기에 사로잡혀 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나는 일어나서 막으려 했지만 돌로 머리를 강타당했는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비명을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뭐야? 엔딩 네 편 내 편. 힌트 한 편만 들지 말자. 아 내가 너무 저기 아 민수 아 아, 삐지셨네, 삐지셨어. 알았어. 아, 여기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요? 아니, 내가 너무 저기 한 통 저기만 했어? 아니, 왜 이래! 멈춰! 오케이, 됐다. 약간 버그 있었던 것 같아. 와서, 음료수. 알았어. 그럼 마시자고 해,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마신다. 저도 민수 아저씨 말대로 마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기회가 있을 때 수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 말에 동의해준 건 고마운데 너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일부러 그런 거지? 아, 저도 사실은 목말랐어요. 저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누가 먼저 실험세마 먹어볼 사람? 아니, 대사 바꾸지 말자. 물, 콜라, 사이다가 있는데 다들 뭐 마실 거야?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물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콜라나 사이다는 뭘 넣는지 알기 힘들지만 물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난 아무거나 마셔도 상관없어. 저도요. 그럼 물을 마시도록 하자. 소리를 들어보니 다행히 새 것 같네. 그럼 제가 먼저 마실게요. 엄청 목말랐으니까. 잠시 기다려. 혹시 독이 있을지 모르는데 신중히 마셔야 하지 않겠어? 에이, 새 건데 설마 독이 있겠어? 그리고 제가 마시자고 했으니까 그런 이혼 부담은 제가 감수하겠다고요. 그렇게 말한다면야, 자. 이러고 죽는 거 아니야? 겁이 없어서 마시기가 힘든데. 크, 시원하다. 어찌 속은 괜찮아? 괜찮은 것 같은데? 잠시만. 뭐야,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응? 연기하는 거 아니야, 농담치려. 설마 독이. 미안, 장난 좀 쳐봤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게. 재미가 1도 없다네. 말투가 너무. 아니, 근데. 말투가 너무 라인하르트 말투라네. 아저씨도 그런 말 할 줄 아네. 미안 미안, 아까 당신들이 좀 음주운전으로 날 너무 몰아가서 장난 좀 쳐봤어. 그걸로 쌤쌤이니 다시는 이러지 않겠어. 됐나? 아무튼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젠 제가 마실게요. 다음에는 누가 마실래요? 그럼 제가. 수빈이가 목마른 것 같은데 수빈이 먼저 마셔. 고마워요 오빠. 이러다가 나 물 마실 거 없는 거 아니야? 자요, 오빠도 드세요. 아저씨는 안 마시세요? 나는 자네 먹고 마실게. 그럼 좀 남겨줘. 여기요 아저씨. 좀 더 마실 사람 있어요? 저 한 모금만 더. 저도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뭔가 좀 이상한데? 아, 뚜껑이. 여기 있네. 아, 거기에 있었군요.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자, 뚜껑 닫았어요. 더 이상 마실 사람 없죠? 아, 그럼 제가 넣을게요. 던져주세요. 자. 에잇! 잘 던져야 애가 잘 맞지. 아, 미안, 수인아. 괜찮아요. 그럼. 아, 잠깐만. 나도 한 모금만 더 마실게. 네. 뭐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자, 다들 마셨으니 이동하죠. 응? 민수 아저씨 왜 안 오세요? 뭐야, 왜 저래? 응? 민수군, 장난 그만 쳐. 아까 재미없다고 했잖아. 죽었어? 민수군, 장난 그만 치고. 지윤씨 모두 빨리 와봐요. 지윤씨 민수군 상태 좀 봐봐. 죽었어요. 죽었다고? 네. 민수 아저씨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죽어? 다른 사람들의 거친 호흡이 들린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엉망진창이 된 머리가 굴러가지가 않는다. 자, 다들 진정 좀 하게. 지윤씨 어째서 민수군이 죽은 거지? 민수씨 얼굴빛이 검푸르게 변했어요. 독으로 죽은 게 분명해요. 독이라고? 그럼 우린 왜 멀쩡한 거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인군,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인군, 정신 차려. 네.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되네. 뭐야, 그래서 한 명 죽었어? 일단 다들 지친 것 같으니까 얘긴 나중에 하도록 하지.
아, 설마 내가 이걸 먼저 했어야 되나? 열쇠를 획득했다. 죽었어 저대로? 그냥 죽은 거야? 설마 내가 뭐 열쇠를 어떻게 했어야 됐어야 되냐? 열쇠를 먼저 가져가거나 문이 잠겨있다. 열쇠를 사용했다. 침대가 4개가 있네요. 손수건을 획득했다. 그 다음에 어 뭐야? 세제를 획득했다. 화장실이 있었네? 난 나와서 왜.. 어 뭐야? 왜 얘만 빨간색인가 했는데 진짜로 밑에 뭐가 있네? 자 저장을 일단 하고요. 나가서 구멍이 있는데 내려갈 건가? 나는 내려가 본다. 네 내려가려고요. 밑에 바깥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있을지 몰라요. 먼저 내려갈 테니까 신호주면 내려오세요. 그럼 조심해서 내려가게. 그럼 뭐야 죽었어? 떨어지면서 나는 어둠 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만 머리부터 떨어졌다. 위에서 그들이 뭐라 외쳤지만 나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뭐야 뭐야 엔딩 추락.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을 확보하자. 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블록에서 두 번째 마을 가고요.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건가? 문이 잠겨있다. 열쇠가 있긴 있는데 열쇠는 이미 사용한 것 같고 냉장고 그래서 뭐 가져갈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템에서 종이, 라이터, 세제. 아 세제? 세제, 아 밧줄 맞네 밧줄이다. 밧줄을 사용해서 여기를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밧줄을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 조심해서 내려가게. 그럼 내려갈 테니 신호 주면 내려오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수인군 괜찮은가? 네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 너무 어두우니 아직 내려오지 마세요. 알겠네. 조심해. 여기에서 그러면은 아이템을 사용해서 라이터. 어 뭐야? 사람 아니야?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뭔가 불을 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레버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문이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전등 스위치인가? 앞에 저것들은 뭐지? 뭐야 인형이잖아? 스윙군 이제 내려가도 되나? 아, 네 이제 내려오셔도 돼요. 지연씨 내려오세요. 수빈아 너도 내려오렴. 아저씨가 잘 받아줄게. 괜찮니?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래 이것들은 다 뭐지? 그건 인형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 아무튼 다 내려왔으니까 움직이도록 하자고. 레버 엄마야 들렸어. 불이 꺼지고 무언가가 머리를 여러 차례 강타했다. 다른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 선택을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뭐야 잘못된 선택.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아니 일단 아무거나 눌러보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요. 자 다시 여기에서 아이템을 사용해서 밧줄을 이용해서 내려가고. 오케이 내려가서 내려온 다음에 라이터 오능 넘기고 X를 눌러서 라이터. 아 빨리 저장을 겁나 많이 해야겠다. 뭐 하나 풀면은 바로 이렇게 저장해야겠어. 불을 켜고 인형들 여기 빠빠빠빠 해가지고 둘 세 명 다 내려오고요. 여기도 바로 저장할게. 저장을 해가지고 1번에다 저장하자. 저장하고 일단 그냥 하면 안 돼. 잠겨있다. 진실을 찾아라. 5마리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실이래.
그렇다면 진실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정답이야. 내 스위치가 정답이야. 내 왼쪽에 있는 애는 진실만을 말해. 내 오른쪽에 있는 애는 거짓말쟁이야.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진실만을 말해. 내 스위치가 정답이야. 그러면은 여기잖아, 이거잖아. 아니야? 아, 한 명만 거짓말, 한 명만 저기 진짜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구나. 아, 개망? 그러면은 오히려 개겠네? 여기에서 얘가 진짜라는 거구나. 근데 내 스위치가 정답이라고 하잖아. 얘 맞아요? 얘 아니지 않아? 진실이니깐? 됐네. 열쇠를 획득했다. 아, 저장해. 혹시 모르니깐. 하고. 됐어. 나가고. 잠긴 문을 열었다. 뭐야. 여기 처음 그건 아닌가? 뭐지, 왜 처음으로 돌아왔지? 여기랑 저기랑 연결이 돼 있는 거네? 오케이. 이제 알았고. 저기 아까 내가 열었었어요. 그 뽀각해가지고 삽으로다가. 원래 여기 열려 있었어. 맨 처음부터 내가 여기에서 그 꼬마이가 나온 거라서. 민수 죽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다 뒤졌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얻은 게 없는데? 여기도 뭐 했었고, 여기도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올라간 다음에 멈춰 있어야 돼. 오케이. 계속 누르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춰야 되는 것 같아. 열쇠를 사용했다. 오. 3716. 3716. 3716? 3 7 1 뭐야? 376. 아, 건반 위에 뭔가 묻어있어. 잘 안 보여. 아, 손수건을 써야 되는구나.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사용해서 손수건을 이용해서. 아, 그냥 손수건으로는 잘 안 지워져? 참네, 까탈스럽네. 이거는 웬 가면 무도회 같은 거. 아, 세제. 오케이. 여기다가 나와서 세제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세제를 손수건에 묻힌다. 묻힌 다음에 세제를 묻힌 미끌미끌한 손수건을 가지고 11100천 솔라레미. 아, 솔이랑 라의 개수. 솔라레미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밑에 종이? 피아노 설명서를 획득했다. 아이템을 봐서 피아노 설명서를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저걸로다가 솔이 몇 개고 이런 건가? 솔라레미였으니까 1, 2, 4, 5? 귀찮아서 1, 2, 4, 5. 시청자분께서 말해주신 건데요. 1, 2, 4, 5래요. 아닌데요. 일단은 솔라레미였으니까 솔 하나 맞는데? 라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 이로 숫자인 건가?
그러면 레, 레. 하나. 하나, 둘, 셋. 셋. 그 다음에 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1535인데, 1535? 1, 5, 3, 5. 어, 나도 틀렸어. 뭐지? 이, 1577 절대 아닐 것 같은데? 뭘 하라는 거지? 잠깐만, 힌트가 없나? 11100천. 11100천이 뭐야, 도대체? 솔, 라, 레. 아, 비밀번호 자릿수가. 솔. 솔이 몇 개냐면, 그냥 솔도 같이 세야 되나? 솔이 하나. 하나예요. 솔이 하나야. 솔 하나. 그 다음에, 1. 라. 라가 그 위에 건데, 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야, 라가. 그 다음에, 레. 위에 있는 레잖아, 레. 아래에 있는 레까지 같이 해야 되나? 레. 레가 아까 그러면은, 하나, 둘, 둘. 둘인 게? 둘인데? 네 개가 아닌가? 아니, 잠깐만, 여기서 봐야겠다. 솔라, 레, 미. 하나, 둘, 셋. 셋이잖아. 밑에 있는 네는 없잖아. 세 개네, 세 개. 그 다음에 마지막 미. 미가 이제 문제인데. 미 하나, 둘, 셋, 넷. 이 밑에 있는 미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다섯 개인데요.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밑에 있는 미까지 하면은. 아, 그러면은 1535가 아니라 1537이야. 1, 5, 3. 이것도 아닌데? 박자를 세야 된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릿수 서순? 자릿수 서순? 7351? 7351? 7, 3, 5, 1. 아닌데? 그러면은, 5351. 5, 3, 5, 1. 이것도 아닌데? 7315? 7315? 7, 3, 1, 5. 이것도 아닌데요? 5315? 5315? 아씨, 다 모르는 거 아니야?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어, 뭐야? 5315 뭐야? 5315 누구였어? 5315 누구였어? 5315. 맞췄어요. 복도 열쇠를 획득했다. 시체에 있어. 그렇다면 여기인 것인가요? 복도 열쇠를 사용했다. 저기요. 수빈아 왜? 저희 조금만 쉬면 안 돼요? 몸이 좀 아파서요. 저도 마침 힘들었는데 조금만 쉬었다가요. 그럼 그렇게 하죠. 뭐야? 수빈아, 몸은 좀 괜찮아? 네, 좀 괜찮아요. 수빈은 원래 좀 몸이 안 좋니?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많이 했어요.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잘 봐줄게. 네, 고맙습니다. 이왕 쉬는 거 아까 있었던 일을 하는 것이 어때? 지연 씨, 아까 민승우는 도구로 죽었다고 했죠? 아, 네, 민수 씨의 얼굴빛이 검푸르게 변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린 같은 물을 마셨었잖아. 아, 우린 그때 같은 물을 마셨었잖아요. 맞아요, 분명 같은 물을 마셨었죠. 혹시 우리 중에
설마요. 우린 그때 다 같이 있었는데 몰래 독을 넣는 건 불가능해요. 수인군, 자넨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사실 내가 그랬다는 미친 거고. 범인이 그랬겠죠? 어쨌든 우리 중에 있든 어쩌든 그놈이 범인인 거니까. 아 맞다, 낙서. 낙서 좀 치워드릴게요. 어쨌든 그놈이 범인이잖아. 제 생각에도 저희 중에서 독을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마 범인이 독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로 의심하면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알겠네. 아까 일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고. 네, 그래요.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수민아, 이제 움직여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움직이자고. 일단은 저장을 하자. 일단 세 번째에 저장할게요. 왜냐면 내용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어? 이거는 뭐지? 아이집인데? 어? 문이 잠겨있다. 저 스위치를 말하는 거구나. 초록색 여기를 열면은 저쪽 방이 열린다는 거네. 여기가 열린다는 거네. 석고상이 하나 있고요. 시계. 10시 이걸 10분이라고 해야 돼? 아, 아니네.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10 뭐지? 아, 22시 10분? 아닌데? 2 더하기 8은 10이고 8 더하기 6은 2고 13 더하기 7은 8이고 3 더하기 14는 5다. 그러면은 6 더하기 10은 무엇이겠냐? 4라고? 왜 4예요? 아, 시간으로 따져서? 솔직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39 더하기 36. 이과생들, 자, 일어나세요. 이과생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지. 15 더하기 22는 37. 38 더하기 47은 25. 아, 15라고? 아, 그러면은 여러분의 말대로 몇 시죠? 15분이고 여기는 이건 뭐야? 앞에? 16? 아닌데요? 0415. 오, 예. 건전지를 획득했다. 개이득이다, 이거 완전. 이과생들 고마워. 그 다음에 파란색 문을 내려서 여기부터. 아, 하나씩만 할 수가 있나? 초록색 문을 위로 올리고 파란색 문을 가볼게요. 하나씩만 들어갈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잠겨있다. 건전지로 작동하는 카세트다. 그리고 카세트 안은 비어있다. 아이템을 가지고 건전지를 넣는데 빨간방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기는 해. 카세트 안이 비어있어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방 먼저 갑시다. 파란색 올리고 총기 내리고 빨간색 방은 여기. 고민용이 아빠, 엄마, 애기 고민용인 것 같아. 저 인형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까 밑에 층에 있었어. 아까 오면서 본 것 같아요. 냥이. 인형들을 저기에 올려놓는 것 같아. 아, 인형을 가져와야 돼? 2008년 1월 1일. 그 다음에 2008년 2월 12일 어머니 생신. 2008년 3월 10일 할머니 생신과 3월 25일 진석이 생일. 그 다음에 5월 20일 아버지 생신, 6월
7월 15일 할아버지 생신. 그 다음에 8월 27일 준호 생일. 그 다음에 10월 4일 여동생 생일. 그 다음에 11월 15일 결혼기념일. 결혼한 사람이네. 그 다음에 12월 21일 하은이 생일.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인형을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겨있기 때문에 밑에 층에 갔다 올게요. 가서 위로 쭉 가서 인형을 하나씩, 아 또 인형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형은 아니었고, 여기서 곰인형 2를 획득했다. 가서 어디에 하나씩 있었어. 여기 얘 방에 하나 있었나? 아니 내 방에 하나 있었나? 무슨 넥타이 메고 있는 애가 어디 있었더라? 아 저장 좋아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다. 아빠 곰 여기 있다. 아빠 곰 인형 획득하고요. 그 다음에 애기 곰이 어디 있더라? 애기 곰이 저 위에 있었던 것 같아. 저 위에 하나씩 다 들어가 본 다음에 위에 여기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 오 죽어 있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네. 얘 있다. 아 엄마 곰이었구나. 엄마 곰까지 획득하고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빨간색 방으로 간 다음에 애기 곰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먼저 모자 쓰고 있는 애기 곰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엄마 곰, 그 다음에 아이템을 이용해서 아빠 곰. 오 쉬워 테이프를 획득했다. 자 저장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방을 붉은색 올리고 초록색 내려 위로 가자. 뭐야? 왜요? 아 파란색 방이었던가 저희가? 미안합니다. 파란색을 올려서 여기다가 카세트 테이프까지 넣고요. 그거 알아? 여기 502호 환자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뭐? 정말? 멀쩡한 분이 왜 돌아가셨는데? 자기 딸이 죽은 게 자기 탓이라며 한탄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대. 아이고 자식들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 그런데 그거 따지고 보면 지연씨 탓이잖아. 쉿 조용히 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 뭐 우려 사고? 지연씨 이건 대체 저 카세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희 간호사들인 것 같네요. 제가 과거에 여자애를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수술은 잘 되지 않았고 그 여자애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땐 장기이식 수술 예정인 아이가 있었는데 수술을 앞두고 이식자의 보호자가 갑자기 철회한 일이었죠. 저는 그 아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딸 어머니께 딸이 장기이식자가 되는데 동의하도록 부탁했어요. 그럼 그 어머니는 그것에 동의했나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끝내 제가 설득했죠. 어떻게 설득했어요? 그 딸의 가족은 아버지가 없으셔서 어머니 혼자 가족을 책임졌거든. 그리고 딸 말고도 자식이 더 있었지. 그래서 나는 장기인식에 동의해준다면 이번 병원비 모두를 내가 부담하고 사례금도 드린다고 했어. 용케도 그런 거금을 부담하셨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죠? 사실 저희 아버지는 H병원 원장이에요. 그 당시 아버지께선 저한테 기대하는 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 아이 수술은 잘 됐어요? 잘 됐다고 들었어. 들었다뇨? 저번 수술을 실패해서 다른 사람이 수술했거든. 그래도 내가 그 딸 어머니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거라 아버지께서 내 노력을 인정해주셨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일이 잘 풀린 것 같은데 카세트에서 나온 얘기는 뭐죠? 어느 날 응급실에 그 딸 어머니가 입원했다고 연락 와서 가봤어요.
같이 온 친구분께서 말하기를 일하다 쓰러지셨다고. 그런데 모습을 보니 저번에 봤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봤는데 식욕도 없고 매번 꿈에서 딸이 나와서 잠을 설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딸이 장기식이 된 동의로 죄책감이 시달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시더니 병을 못 이기고 그만 돌아가셨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무래도 지연씨는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택시에 치인 그 여자애가 그것 때문에 살은 건가? 그래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저도 지연씨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들 고마워요. 그럼 이제 기운 좀 내시고 다시 이동하도록 하죠. 열쇠를 획득했다. 자, 그 다음 문이 잠겨있다. 다 내리거나 다 올리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건가? 자, 다 내려볼게요. 다 내려서 이 색깔을 다 섞으면 아마 검은색이 되지 않을까. 와서 열쇠를 사용했다. 뭐죠? 스타트. 기본. 이거는 뭐지? 어떻게 한, 뭐야. 아, 여기에 비번이 있는 건가? 잘생김. 옆에 방. 비번. 동생, 일어나다. 화살표대로 가보라고? 스타트. 밑에서. 근데 저 대각선은 도대체 어떻게 클릭하는데? 책에다가 꽂는 것 같다고? 옆에 방. 동생 방에 옆. 아씨, 뭐냐 저게? 저장? 오케이, 저장 일단 하고요. 동생 생일? 잠겨있다. 뭐 동생 생일. 그 달력. 그 달력을 다시 보러 가려면은 좀 귀찮지만 초록색 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력에 막 뭐 적혀 있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아닌가 봐. 빨강이었어? 빨강을 내리고 초록을 올린 다음에 12월 21일? 어머니 생신. 진석이 생일인가? 동생의 생일인가? 준호 생일. 여동생 생일. 10월 4일. 일단 여동생 생일은 10월 4일이고요. 하은이 생일이 12월 21일. 10월 4일 아니면은, 저기, 10월 04 아니면은, 12월 21일 아니면은, 진석이 생일 0325 이렇게. 아버지 생신은 아닐 것 같고 준호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친구인 것 같아. 8월 27일 정도? 이렇게 결혼기념일인가 설마? 결혼기념일까지. 아이씨, 11월 15일 됐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솔직히 다 적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어머니, 아버지 생일은 왠지 아닐 것 같아. 뭔가 자식이랑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자, 내려간 다음에 먼저 1, 0, 0, 4. 아, 뭐야, 감옥 열쇠를 획득했다. 10월 4일이면은 누구 생일이었어? 동로가 두 개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가 먼저 지쳐 쓰러지겠어요. 우리 두 명씩 나눠서 조사하는 게 어때요? 나도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승인군은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그래, 나눠서 조사한다. 저도 두 명씩 나눠서 조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눠서 조사하면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방만 간단히 조사하죠. 알겠네. 그럼 어떻게 나눌까? 저는 수인 오빠랑 같이 가고 싶은데 괜찮나요? 나는 상관없지만 지연 씨랑 수인군은 어때? 저는 괜찮아요. 저도 상관없어요. 그럼 나랑 지연 씨가 함께 가고 수인군과 수빈이가 함께 가도록 하지. 여기서 얻은 물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가져갈 테니 나머지는 자네들이 가지고 있어. 제일 좋은 거 가져갔네. 그럼 우리는 이쪽을 조사할 테니까 수인군과 수빈이가 저쪽을 조사해봐. 일단 방만 간단히 보고 다시 여기서 모이는 거 잊지 마요. 알겠네. 그럼 좀 이따 여기에서 다시 보도록 하지. 방만 간단히 보고 오자고? 여기도 방이 많네. 어? 어 뭐야? 잠겼어? 어, 정말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방을 조사해보자. 분명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상하네. 갑자기 방문이 잠긴다고? 자, 암호 종이를 획득했다. 암호 종이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저 뭐야, 자석인가 저거? 의자 위에 밟고 올라가면 자석을 획득했다. 자석이 하나 있고, 옆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어 뭐야 이거, 안에 반짝이는 게 있네. 무슨 금속 같아. 저걸 그냥 꺼낼 수는 없나 보구나. 1004가 아니라 아까 그 새로운 종이에 암호 종이를 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까 했었던 거고, 아이템에 암호 종이. 아 미친 뭐야 이거. ABCD 플러스 ABC 대문자 ABCD 더하기 소문자 ABCD를 해보도록 하세요. A B C A A O 잠깐만. ABCD 더하기 ABCD.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A가 5개, 글쎄, 5인가? 잠깐만. A, B, 헷갈렸다. 8, C, 4. 일단 뒤에는 A, B, A, 8, C, D. 5, 8, 24고, 대문자 ABCD는, 대문자 ABCD는 뭘까? 대문자 ABCD가 뭘까? 6, 7, 4, 4, 2, 8, 5. 아니, 뒤에는 B가 8 아니야? B가 8 아닌가요? B가 8? 소문자 B는? A, C 중에 하나가 5인 걸로 시작한다고? 잠깐만, A, B, C, D니까. A, B, C, D. 잠깐만. 5, A, B, 4, C, D. 그러면은 5824, 548인데? 아닌가? 그걸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떻게 더해? 5824 두 개를 더해? 대문자 B는 8이네. 아, 뭐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수학을 잘하거든. 대문자 B는 8이라는데? 잠만. 대문자 B가 8이래. 대문자 B가 8. 어떻게 대문자 B가 8이야? 대각선이야? 아 빨리 이과생 풀어봐. 일단 대문자 B는 아 곱하기야? 밑에를 곱하라고? 5874 5874 5874. 그러면은 둘이 더하면 뭐야? 5874 5 8 7.
이거 그냥 쓰는 건 아닐 텐데? 더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템에 가서 한 다음에 5874 더하기 3230 9104 9104 아씨 이 게임 여러분 아니었으면 나는 못 풀었을 듯. 04 오 찢어진 종이를 획득했다. 찢어진 종이를 보면요 158 아 또 이러고 있네. 또 일단 저장을 하고요 이따 저장을 하고 가서 다른 방도 잠깐만 이건 어떻게 빼낼 방법 없나? 안에 반짝이는 거 문이 잠겨있다. 그 다음에 아 자석량이 아이템에서 자석으로다가 동전이었어? 아이템을 봐서 동전이 하나 있고요 문이 잠겨있고 그 다음에 뭔가 어디에다가 뭘 할만한 게 없는데 그 다음은? 열쇠가 뭐야 개꿀 열쇠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쪽지가 하나 더 필요할 텐데 기가 안 닿아? 그럼 다 깨야지. 책상 위로 니가 키가 안 닿으면 도대체 누가 닿아? 자, 뭐 아이템에 가서 딱히 뭐 사용할 건 없는 것 같고 의자를 여기까지 가지고 와야 되나?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긴 아니고 되지 근데 얘가 그대로 리셋이 안 돼 있기는 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 아니 옆에 책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만. 이걸 굳이? 자 들어가고요. 자 신중해야 된다 새공주. 올라가서 나사로 고정되어 있어. 드라이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 대신에 쓸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찾아보자. 드라이버 대신에 쓸 수 있는 물건? 아 동전으로다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동전을 아니 왜 동전을 못 들어? 동전은 절대 쓰기 싫다 이거야? 나가서 여기에서 여기서 아이템이 사용이야 쥐가 알아서 자동으로 사용하네. 동전이 휘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겠다. 일단은 환풍구로 이동하면 옆방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수빈이가 키 작으니까 올려줄게. 오빠도 올라오세요. 자 이제 이동하자. 안 무섭나? 여기 어디지? 잠긴 문을 열었다. 아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 어머!